자,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. 자, 호지 친구들, 오늘은 제가 구글어스에서 촬영된 무서운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과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여러분도 혹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손을 씻었나요? 안 씻었으면은 지금 당장 가서 손 씻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재미있고 무섭고 신기하지?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렛츠 고! 자, 첫 번째 사진인데요, 여러분들. 우와, 뭐야? 지금 산을 촬영한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의 사람 있죠? 이러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을 잘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. 영어로 ADMI 뭐 이렇게 RAL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구글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미지에 들어가니까 비슷한 사진이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 사진은요 입을 벌리고 있지 않아요. 뭐죠? 와, 그래도 진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. 와, 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왔어. 대박이다. 자, 여러분들 두 번째 사진인데요. 사람이 발이 잘려 있어요. 몸통만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사진은 무조건 오류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. 예, 구글어스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진짜다, 몸통이 잘린 게 진짜다 하면은 지금 난리 났죠. 예, 주변 사람들 막 꺄! 몸통이 잘렸어요! 꺄!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 보면은 그냥 오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저 나무 뒤에 한 남성분이 있잖아요. 옷 스타일이 비슷한데? 그치? 옷 스타일이 비슷해. 그림자 분신술? 그래가지고 분실 여기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? 이상한 소리였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한 대만 맞고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. 어차피 이 사진은 오류라서 오래 볼 가치가 없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싫은데 안 맞을 건데. 자, 여러분들 이번 사진은요 굉장히 사람으로 된 무언가가 벌어져 있습니다. 일단 끝에 있는 거 자세를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.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엉덩이를 살짝 내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일단 따라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엉덩이 내밀고 이렇게 엉덩이 딱 이렇게 으아! 안 돼! 밑에는 이제 누워있는 거는 살짝 도도하게 네,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마네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면은 이거는 살인 현장이고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글에서 사용을 안 했겠죠. 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마네킹이라고 판정을 짓겠습니다. 자, 호주의 친구들 이번 사진에서는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5초 안에 찾아보십시오. 5 4 3 2 1 땡. 광고 보고 오도록 하죠. 자, 광고는요 여러분들 바로 저희 인스타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주의 친구들 광고 잘 보셨죠? 그러면 제가 정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바로 쓰레기통 옆에 어떤 꼬마아이가 숨어있습니다. 이 귀여운 꼬마아이는 여기 왜 숨어있는 걸까요? 뭔가 쫓겨가지고 숨어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뭔가 그 소꿉놀이? 그런 거 하면서 숨어있는 표정이 아닙니다.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숨어있는데 아, 좀 나쁜 일이 아니면 좋겠네요. 뭔가 가엽다고 해야 되나요? 굉장히 좀 뭔가 불쌍해 보이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번 사진은요 딱 봐도 이제 구글어스 차가 오니까 아! 나 재밌는 인생 사진 하나 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쓱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관종이에요 하면서 머리를 쏙 내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이 친구 웃고 있어요. 예, 웃고 있습니다. 날 빨리 찍어줘. 날 관종을 찍어줘. 나는 살면서 나의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어. 내 사진을 찍어줘. 뭔가 이런 느낌이죠. 딱 얼굴만 봐도. 예, 만약에 그게 아니다. 그럼 굉장히 소름 끼친 사진이죠.
근데 딱 봐도 너무나도 진짜 팩트 그냥 100% 순수 100% 관종 사진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 이 친구 정말 나중에 크게 될 친구네요. 멋집니다. 근데 나라도 갑자기 구글어스 차가 온다. 구글하면은 그 대기업이잖아요. 어? 나 진짜 찍혀야 된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냥 바로 위통 까고 그냥 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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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. 저도 자 호주 친구들 총을 들고 있습니다. 근데요 이 총을 든 모습이 노랑딱지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성은 대체 왜 총을 들고 있었을까요? 장난감 총 같진 않아요. 진짜 레알 총 같고 뭔가 좀 깽? 깽깽? 그런 느낌입니다. 딱 총 들고 딱 진짜 딱 마약 거래하다가 거래가 잘못되면 바로 그냥 착! 빵! 헤드샷! 뭔가 할 것 같은 굉장한 비주얼이네요.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사진은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 사진 찍혔는데 제수복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옷일까요? 살짝 산타인 것 같기도 해요. 오 이거 지금 얼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. 예, 안 보여요. 안 보여서 무섭고 이게 뭔가 수염 같은 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진짜 산타클로스를 변장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딱 이제 아이씨 우리 딸 아들 언제 와 이제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오늘 딱 내가 산타 복자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는 게 우리 딸 아들 딱 뭔가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만약 반대로 납치범이라면 진짜 사기친 사진입니다. 만약에 이제 산타로 분장을 하고 사탕을 들고 애들한테 나 산타야 사탕 먹을래? 나 따라오면은 아주아주 아주아주 멋진 선물도 줄게. 나 따라오지 않을래? 그래서 애들은 이제 따라갑니다. 뭐야 진짜요? 하고 납치를 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 호주 친구도 됐고 어른들이 내가 사탕 사줄게 내가 닌텐도 위 사줄게 내가 컴퓨터 사줄게 이런 말을 하면요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 아저씨 저희 엄마 아빠야 절대로 뭐 사준다면 따라가지 말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은 친우님이 따라가지 말래요 하면서 딱 이거 한번 들으시는 거죠.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욕을 하면 안 되니까요. 자 여러분들 이번 사진은요 뭔가 과학자들 같아요. 뭘 실험하는 과학자들인 것 같은데 저기 반대편에는 누군가 이러면서 야! 여대 하지마! 뭔가 이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쪽은 지금 눈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제 서로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뭔가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큐피드 같은 큐피드 뭔가 사랑의 큐피드 저 알죠? 막 화살 쏘면 내가 너의 사랑을 이루어 주겠다 탁!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한 게 무슨 기계에 뭐가 나와가지고 이게 하트를 그려주는데 무슨 기계일까요? 굉장히 신기하네요. 혹시 이게 실을 뽑는 기계 아닐까? 그래가지고 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구글어스 차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야. 그래서 우리 여보 인생샷을 하나 남기자 해가지고 딱 이제 실로 딱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뭔가 큐피트처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관리자가 니네 뭐하는 거야? 뭔가 이러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번 사진은요 어떤 남성이 말가면을 쓰고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구글어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네,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주작이에요. 이제 구글어스 차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. 네, 만약 그게 아니면은 살짝 요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요거 아니겠어요? 솔직히 누가 말가면을 쓰고 바나나 먹는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? 딱 봐도 주작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마지막 사진은요 제가 재미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. 짜잔. 네, 이거는 주작 사진이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삐에로를 좋아하고 항상 이러한 배경의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줘가지고 서비스로 하나 준비했고요. 제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우리 호지 친구들 바지를 착착착착착 적셔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. 사랑해요.